중추원 부활. 전쟁이 끝나자 공로자에겐 포상을 내리고 도망자들에겐 처벌을 내린 현종. 하지만 현종이 해야 할 일은 이제 시작이었습니다. 거란의 말발굽에 짓밟힌 고려를 다시 일으켜 세우려면 한시가 바빴는데요. 현종은 먼저 강조가 설치했던 중대성을 혁파하고 중추원을 다시 되살립니다. 중추원은 왕의 비서실 겸 정무를 관할하는 기구였어요. 근데 강조가 현종의 눈과 귀를 막고 권력을 독점하기 위해 이걸 중대성으로 바꿔버린 거거든요. 그래서 현종은 강조도 죽었겠다. 이걸 다시 중추원으로 원상복귀시킵니다. 궁궐보수. 또한 현종은 불타버린 궁궐을 보수하기 시작합니다. 이 작업에만 무려 3년이라는 긴 시간이 걸리는데요. 시간도 시간이지만 이 때문에 소비된 인력도 진짜 어마어마했겠죠. 참고로 현종은 그동안 별궁인 수창궁에서 기거했습니다. 다행히 전쟁에 참화해서 이거 하나는 살아남아 있었거든요. 실록 편찬. 자, 그런데 거란이 불태워버린 건 궁궐뿐만이 아닙니다. 궁궐이 불타면서 여기에 보관돼 있던 역대 고려 국왕의 사초들까지 전부 불타버렸어요. 그래서 현종은 더 늦기 전에 하루빨리 사초를 복원하기 위해서 태조 왕건부터 목종까지의 실록을 다시 편찬하라고 지시하는데요. 근데 이게 어디 쉽나요? 지금도 100년 전 역사 복원하라고 하면 기록 모으고 다시 편집하고 하는데 시간이 엄청 오래 걸릴 텐데 이때는 얼마 없는 기록마저도 다 날라가 버렸으니 뭐라도 알고 있을 법한 사람들 찾아가서 하나하나 물어보고 뭐라도 적혀 있을 법한 기록 하나하나 다 뜯어보고 또 교차 검증하고 하는데 노력이 장난 아니게 들어갔겠죠. 무려 20년이라는 긴 세월이 지난 끝에 고려 제1대왕 태조부터 고려 제7대왕 목종까지의 역사를 기록한 7대실록이 완성됩니다. 원래 고려에는 이렇게 고려가 자체적으로 기록한 역사서를 남겨놨어요. 이걸 고려실록이라고 하는데요. 근데 조선 초기의 정도전이 이 고려실록을 기반으로 고려의 역사서를 다시 편찬하거든요. 나중에 세종이 이거 너무 편파적으로 쓰여서 마음에 안 든다고 전면적으로 수정을 가해서 다시 만든 게 바로 고려사예요. 그리고 이 고려사를 요약해서 만든 책이 바로 고려사 전료고요. 어쨌든 이때까지만 해도 고려의 역사서는 고려실록이랑 고려사, 그리고 고려사 전료 이렇게 세 종류가 있었는데 임진왜란 때 고려실록이 전부 소실돼버리는 바람에 현재 우리가 볼 수 있는 고려의 역사서는 고려사와 고려사 전료밖에 안 남았습니다. 이게 참 아쉬워요. 왜냐면 어쨌든 고려사랑 고려사 전류는 조선시대에 와서 쓴 거잖아요. 그러니까 조선의 관점에서 어느 정도 편파적으로 쓰여졌을 게 분명하단 말이에요. 그래서 고려실록이 남아있었으면 고려사 연구가 훨씬 재밌어졌을 텐데 이게 소실돼버린 게 진짜 너무 아쉽습니다. 근데 또 다행인 거는 이 고려실록이 거란의 침입이랑 몽골의 침입 때 많이 소실됐거든요. 그래서 조선시대 땐 이런 불상사를 막기 위해 실록을 세 권씩 만들었어요. 그리고 이걸 세 군데에 나눠서 숨겨놓거든요. 임진왜란 때 이 중 두 개가 소실됐는데 진짜 천만 다행히도 하나가 남아서 우리가 지금도 조선왕조실록을 읽을 수 있는 겁니다. 불교 위상 회복. 고려는 불교 국가였습니다. 고려 태조 왕건은 죽기 전에 훈효십조라는 유훈을 남겼는데요. 후대 왕들에게 전하는 통치 지침서 같은 거예요. 그리고 이 유훈에서 고려가 삼국을 통일한 것은 부처님께서 도와주셨기 때문이니 불교를 잘 위하라는 말과 함께 불교식 행사인 연등회와 팔관회를 중요시하라는 말을 남겼거든요. 근데 고려 제6대왕 성종은 유학자라 했잖아요. 성종은 불교보다 유학을 더 중요시했어요. 그래서 불교는 그냥 종교로만 남겨놓고 국가의 통치는 유교적 가치에 따라서 하려고 했는데요. 그래서 이때부터 연등회와 팔관회를 중지합니다. 근데 현종은 어렸을 때 승려로 살았었죠.
이 때문에 불교에 대한 애착이 굉장히 강했어요. 현종은 거란의 침공으로부터 고려가 지켜질 수 있었던 것은 바로 부처님 덕분이라고 믿었는데요. 그래서 연등회와 팔관회를 부활시킵니다. 근데 이건 원래 하던 거잖아요. 여기서 끝낼 순 없죠. 현종은 부처님께서 고려를 지켜주신 데 대해 감사를 표하고 또 앞으로도 외적의 침입이 있을 때 고려를 지켜달라는 의미도 담고 마지막으로 전란으로 고생한 백성들을 위로하기 위해 대장경을 제작하기 시작합니다. 이 대장경 제작은 시간이 엄청 오래 걸려요. 무려 76년이나 지난 1087년에 완성되는데요. 이때 완성된 대장경을 진병대장경이라고 부릅니다. 난리를 진압하는 군사와 같은 대장경이라는 뜻이에요. 근데 이 진병대장경이 원나라에 침입돼 소실돼 버리고 말거든요. 그래서 과거에 거란의 침공을 격퇴했듯 몽골의 침략도 격퇴하겠다는 염원을 담아서 대장경판을 다시 만드는데 이게 그 유명한 팔만대장경입니다. 근데 진병대장경이란 이름이 어려워서인지 지금은 이걸 초조대장경이라고도 부릅니다. 먼저 만들어진 대장경이라는 뜻으로 말이죠. 게다가 현종은 광종 때 벼락을 맞아 무너졌던 황룡사 9층 목탑을 재건해냅니다. 이때 현종은 경주에 있던 조유궁을 헐어서 황룡사 9층 목탑을 재건하는 데 사용했는데요. 비록 임시 숙소이긴 하지만 그래도 엄연히 국왕이 머무는 궁궐인데 다른 집도 많은데 굳이 이걸 헐어서 목탑을 짓다니 현종의 불심이 얼마나 뛰어났는지 아시겠죠? 황룡사 9층 목탑은 9년에 걸쳐 완성됐지만 몽골의 침입 때 그만 소실돼 버리고 맙니다. 지방제도 개편. 현종은 몽진을 가면서 같은 고려인들로부터 수많은 위협을 받았습니다. 반란군부터 향리뿐만 아니라 심지어 절도사까지 무려 6번이나 현종을 공격하거든요. 이 정도 되면 도저히 지방 호족을 믿을 수가 없어졌겠죠. 따라서 현종은 호족의 힘을 약화하고 중앙 집권력을 강화할 필요성을 느낍니다. 먼저 지방 제도를 개편하는데요. 이때까지 고려의 지방 제도는 성종 때 제정한 10도 12목으로 운영됐는데 현종은 이를 개편해서 새로운 지방 제도를 도입합니다. 전국을 7개 지역으로 나눠서 이 중 5개 지역은 도, 즉 일반 행정기관으로 삼고 북쪽의 2개 지역은 개라고 해서 군사 행정기관으로 삼거든요. 이때까지만 해도 일본이나 외군은 별로 신경 쓸 게 못 됐어요. 외적의 침입이 있으면 항상 북쪽에서 내려왔으니 북쪽 2개 지역은 아예 군사 행정기구로 묶어버린 거죠. 이를 5개의 도와 2개의 개라고 해서 오도양계라고 합니다. 뿐만 아니라 현종은 오도양계 밑에 군과 현을 두어서 각 지방을 더 촘촘하게 나누는데요. 지방 구석구석까지 중앙의 영향력을 행사하기 위해서 말이죠. 고려 성종은 12목의 절도사를 파견해서 군권을 행사하게 했습니다. 근데 현종은 이 절도사한테 위협을 당했죠. 그래서 절도사만으론 부족하단 생각에 중앙에서 파견하는 지방관수를 대폭 늘립니다. 무려 116명이나 파견해요. 게다가 군현과 별도로 특수행정기구인 향, 부곡, 소도 설치합니다. 향과 부곡은 신라 때부터 있었는데 현종은 여기에 소를 추가한 거예요. 향, 부곡, 소를 잘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 간단하게 설명드리자면 향과 부곡은 주로 농민들이 사는 지역이고 소는 주로 수공업자들이 사는 지역이었어요. 겉으로 보기엔 그냥 일반 지역과 다르게 국가에 공물을 납부하는 지역이었는데요. 근데 사실 이 향과 부곡은 전쟁 포로들이 집단으로 거주하거나 현에서 중대한 범죄가 발생하면 연대 책임으로 아예 지역 자체를 강등시킬 때 주로 만들어졌거든요. 그래서 국가로부터 차별을 많이 받았습니다. 따라서 이 향과 부곡의 백성들은 보통 양인이 아니라 천민으로 구분하곤 합니다. 이렇듯 지방제도를 개편함으로써 현종은 중앙 집권력을 강화하고 지방 호족의 힘을 약화시켰습니다. 건국될 때부터 고질적으로 병폐를 일으켰던 호족 문제를 해결했으니
고려는 국가로서 한 단계 더 성장할 수 있었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이 지방제도 개편이 현종의 업적 중 가장 뛰어난 것이라 볼 수 있죠. 심지어 현종은 이걸 2차와 3차 전쟁 사이에 해냈어요. 대군의 침입을 두 번이나 막아냈고 그 와중에 지방제도까지 개편해냈기에 현종이 훗날 성군이라 불릴 수 있게 된 거죠. 다만 그렇다고 해서 현종이 그냥 오로지 지방 세력을 탄압하기만 하고 그들의 힘을 억제하려고만 하지는 않았어요. 현종은 향리의 힘이 세다고 해서 그들을 그냥 없애버리는 게 아니라 정원을 제한해서 무분별한 힘의 팽창은 막되 이들이 중앙에서 파견한 지방관과 잘 어우러지게 했습니다. 그리고 향리들이 입는 공복도 제정했는데요. 뿐만 아니라 향리의 자제들이 과거에 응시할 수 있게 해서 이들이 중앙정계에 진출할 수 있는 발판도 마련해줬죠. 이렇듯 현종은 단지 이들을 탄압하기만 한 게 아니라 지방세력과 중앙집권력이 한데 어우러져서 더 큰 시너지를 낼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려 했습니다. 군제 개편. 이렇게 지방제도까지 개편했지만 현종은 이걸로 만족하지 않았습니다. 선왕인 목종도 반란으로 폐위됐고 자기도 몇 번이나 반란으로 죽을 뻔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국왕이 직접 지휘하는 친위대가 꼭 필요하다 생각했는데요. 그래서 군사 최고기관인 중방을 설치하고 군제를 2군 6위로 개편합니다. 이 중 2군이 국왕의 친위대거든요. 재밌는 건 나중에 이 2군이 무신정변을 일으켜서 정권을 장악해요. 국왕이 제일 믿고 곁에 두었던 친위대가 반란을 일으킨 거죠. 게다가 군사 최고기관인 중방은 단순히 군권을 뛰어넘어 아예 국가 최고의 권력기구로 군립합니다. 이렇듯 전쟁이 끝난 뒤에도 국가를 정비하기 위해 눈코 뜰 새 없이 바쁜 나날을 보낸 현종. 그런데 그런 현종에게 갑작스러운 위기가 닥쳐오는데요. 배하, 반란입니다. 무관들이 반란을 일으켜 싸웁니다. 김훈과 최질. 김훈은 거란의 2차 침공 때 강조군의 부장으로 있던 장수입니다. 강조가 30만 대군을 동원해 삼수체에 진을 쳤을 때 군대를 세 부대로 나누어 한 부대는 강 앞에, 한 부대는 통주성 앞에, 그리고 나머지 한 부대는 본대 뒤쪽에 산을 등지고 배치했다고 했잖아요. 이때 산을 등지고 배치된 부대를 좌우 기군이라 했는데 좌우 두 부대로 나누어진 기군, 기마군이었던 걸로 보이죠. 김훈은 바로 이 좌우 기군의 부장으로 있었어요. 그렇게 배치를 마친 다음 강조의 중앙군이 거란군과 싸움을 붙었는데 강조가 방심한 사이에 거란의 별동대가 기습해 강조가 포로로 잡히면서 중앙군이 완전히 무너져 버렸습니다. 이를 본 통주성 앞에 부대는 그대로 통주성으로 들어가 버렸고 좌우 기군은 바로 곽주성 방면으로 후퇴했는데요. 그런데 김훈이 생각하기에 이대로 퇴각을 한다면 저기 중앙군에 있던 10만은 전멸을 당할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그는 다른 장수들과 함께 완악령 근처에 매복을 했는데요. 얼마 후 패배한 중앙군이 완악령을 지나 곽주 방면으로 도망을 치고 뒤이어 거란의 추격대가 완악령에 도착하자 김훈은 이들을 기습해 추격을 멈추게 합니다. 이후에 따로 기록은 없지만 이렇게 퇴각 도중에 매복을 해서 적의 추격을 멈추는 기지를 발휘한 걸로 보아 김훈은 다른 전투에도 계속해서 참가했을 것으로 보이는데요. 그리고 전쟁이 끝난 뒤 김훈은 이러한 공로를 인정받아 상장군에 오르게 됩니다. 최질은 2차 고려거란 전쟁 때 통주성의 중랑장으로 있었습니다. 원래부터 통주성에 있었는지 아니면 강조의 휘하에 있으면서 통주성 앞에 진을 친 부대에 있었는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강조의 중앙군이 대패한 뒤 최질은 통주성에 들어가 있었습니다. 삼수체 전투에서 승리한 거란군은 고려관리 노전을 포로로 잡았는데 이 노전과 함께 거란관리 마술을 통주성으로 보내 항복을 권유했는데요. 그러자 통주성 내에서는 항복파와 항전파가 나뉘어 대립을 합니다. 그런데 그때 중랑장 최질은 역으로 이 둘을 잡아 가두더니 동료들에게 항전을 주장하는데요. 일이 이렇게 된 이상 어쩔 수 없으니 통주성의 장수들은 항전의 의지를 불태웁니다.
그렇게 통주성이 성문을 걸어 잠그고 버티자 거란은 성에 공격을 가했지만 끝내 성을 함락시키지 못하고 통주성을 그냥 지나치고 말았죠. 최질도 이때의 공을 인정받아 전쟁 후 승진을 거듭해 상장군에 오르게 되는데요. 현종의 실책. 고려는 거란의 2차 침공 때문에 인적, 물적으로 엄청난 타격을 입었습니다. 게다가 전후 복구 사업을 진행하느라 돈이 아예 거덜나버리고 마는데요. 근데 여기서 끝이 아니라 거란의 위협이 완전히 사라진 게 아니기 때문에 현종은 군인의 수를 늘리려 했습니다. 그런데 군인을 이렇게 많이 뽑아놨으니 이들을 입히고 먹이고 월급까지 주려면 또 어마어마한 돈이 들겠죠. 그러다 보니 국가의 재정이 완전히 파탄나 버리고 마는데요. 시간이 지날수록 상황은 더욱 심각해지더니 심지어 관료들의 월급까지 밀리는 지경에 이르고 맙니다. 곳곳에서 불만이 터져나오자 중추사 장현우와 황보유이가 현종을 찾아와 대책을 제안하는데요. 폐하, 국가의 재정이 부족해 관리들의 급여가 지급되지 않고 있사옵니다. 곳곳에서 불만이 터져나오고 있사온데 이대로 계속 상황이 악화된다면 무슨 일이 벌어질지 모르옵니다. 지금같이 어려운 때일수록 서로 고통을 나누어 함께 이겨내야 하지 않겠습니까? 군인들에게 지급된 토지를 환수해 문관의 녹봉으로 지급하소서. 그리하도록 하라. 이때 환수된 토지는 영업전이라 하는데 쉽게 말해서 군역을 대가로 나라에서 지급한 토지를 말해요. 이 영업전은 사실상 사유지에 가까워서 한번 받으면 자식에게 물려줄 수도 있었습니다. 그니까 군인 입장에서는 월급으로 돈 대신 땅을 받은 거거든요. 근데 이걸 다시 빼앗아서 관료한테 준다는 건 자, 지금 우리나라에서 군인들 월급을 앞으로 줄 것도 아니고 심지어 이미 준 거를 계좌에서 그대로 환수해가지고 공무원 월급으로 줘버린다고 생각해보세요. 미치고 환장할 노릇 아닙니까? 아니, 고작 몇 년 전에 그 큰 전쟁이 일어났는데 문관들은 뭐 했습니까? 대부분 도망쳤잖아요. 고작 몇 명만 현종 따라다녔고요. 아, 그래요. 곳곳에서 열심히 일한 사람들이 있겠죠. 강감찬도 몽진 주장할 때 빼고는 안 나오잖아요. 근데 나중에 승진한 거 보면 다른 데서 뭔가 일을 했겠죠. 근데 아무리 그래도 전쟁 때 실제로 전장에 나가서 목숨 걸고 죽어라 싸워서 나라 지킨 건 군인들인데 안 그래도 고려는 원래 무관 차별이 심했어요. 무관은 승진에도 한계가 있고 문관직을 겸직하지도 못합니다. 근데 문관은 무관직을 겸직했어요. 강조도, 강감찬도, 양규도 원래 문관이라니까요. 아, 그래요, 그래. 문관이면서 이렇게 무관직 겸직해서 전쟁 때 열심히 싸운 사람들 당연히 있죠. 그 사람들한테 뭐라 하는 게 아니라 그 사람들한텐 포상할 것 다 했으면서 무관은 똑같이 공세워도 계속 차별받았잖아요. 애초에 포상 자체도 적었던 거예요. 그것도 빡쳐 죽겠는데 아니, 지금 이미 준 월급을 다시 빼앗아서 문관한테 줘버린다고? 이게 말이나 됩니까? 이건 어떻게 봐도 현종이 잘못한 거죠. 돈 없으면 궁궐 천천히 짓거나 황룡사 9층 목탑 그런 거 짓지 말고 대장경 만들고 연둥에 팔관에 여는데 그딴 데 돈 쓰지 말고 그 돈으로 월급이나 줬어야죠. 사실 이걸 업적으로 치는 것도 말이 안 돼요. 보통 업적이라 하니까 저도 업적 때 넣긴 했는데 이거는 그냥 현종이 불교 좋아해서 사적으로 노는 데 쓴 거라고 봐야 합니다. 근데 이거 할 돈은 있으면서 월급 밀렸다고 군인 월급을 환수해? 현종이 정말로 거란의 2차 침공 때 목숨 걸고 싸운 군인들한테 감사한 마음이 있었다면 이걸 이렇게 처리할 수는 없습니다. 양규 좋습니다. 김숙흥, 하공진, 지체문 다 좋아요. 근데 누가 뭐래도 진짜 나라를 지킨 영웅은 각 전투에서 목숨을 불살라 싸운 한 명 한 명의 군인들이잖아요. 잘한 건 잘한 거고 잘못한 건 잘못한 거예요. 김훈 최질의 난. 자, 이걸 가만히 있으면 그냥 개호구죠. 개빡친 군인들은 김훈과 최질을 필두로 반란을 일으킵니다.
김웅과 최질은 2차 고려거란 전쟁 때 혁혁한 공을 세웠음에도 무관이라는 한계 때문에 승진이 막혀 있었어요. 그래서 안 그래도 짜증나 죽겠는데 일이 이 지경까지 되니까 바로 군대 모아서 궁궐로 쳐들어가 버리는데요. 1014년 11월 김웅과 최질을 필두로 군인들이 난을 일으킵니다. 이들은 막 북을 치면서 소란스럽게 궁궐로 쳐들어가는데요. 너네 어차피 우리 못 막지 않냐면서 그냥 대놓고 쳐들어간 거예요. 그렇게 궁궐로 쳐들어간 군인들은 일의 주모자인 장현우와 황보유이를 잡아다가 아주 죽기 직전까지 좁혀버립니다. 그러고는 현종을 찾아가서 따지는데요. 장현우와 황보유이가 저희 군인들의 토지를 빼앗은 것은 그저 저들 스스로의 이익을 도모하고자 한 것이지 결코 조정의 이익을 위한 것이 아니옵니다. 만약 발을 깎아서 신발에 끼워 맞춘다면 사지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에 여러 군사들이 분노와 원망을 이기지 못하고 있사오니 청컨대 폐하께서는 나라를 좀먹는 저 벌레와 같은 자들을 제거함으로써 무사람들의 원한을 풀어주시옵소서. 자, 얘네가 지금 너네 어차피 못 막잖아 이러면서 북치고 막생 난리를 피우면서 궁궐로 쳐들어왔단 말이에요. 근데 이거 안 들어주겠다고 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래? 그럼 너도 일로 와봐 해가지고 똑같이 죽어라 쳐맞겠죠. 그래서 현종은 어쩔 수 없이 해달라는 대로 들어줍니다. 일단 장현우랑 황보유이를 유배보내고 빼앗았던 토지도 다시 돌려줘요. 국정장악. 자, 근데 이건 그냥 빼앗겼던 거 돌려받은 거잖아요. 지금 칼 빼들고 궁궐까지 쳐들어와서 대신들 막 좌 패고 왕한테 칼 들이밀고 협박했는데 이거 받았다고 어이구 감사합니다 하고 돌아가면 나중에 어떻게 되겠어요? 그냥 돌아가자마자 현종이 친위대 동원해서 싹 다 죽여버리겠죠. 그러니까 이미 한 번 칼을 뽑은 이상 이들은 멈출 수가 없습니다. 김웅과 최질은 이제 브레이크가 없는 기관차 마냥 폭주하기 시작하는데요. 앞서 말했듯 당시 고려에선 문관은 무관직을 겸할 수 있었지만 무관은 문관직을 겸할 수 없었다 했잖아요. 이것 때문에 김웅과 최질은 전공이 높았음에도 불구하고 승진에 한계가 있었습니다. 따라서 이 둘은 이 기회에 6품 이상의 무관이 문관직도 겸할 수 있게 해달라고 요구했는데요. 사실상 얘네가 칼 들고 협박하는 상황인데 이걸 싫다고 할 수 있을 리가요. 현종은 어쩔 수 없이 이것도 들어줍니다. 이제 둘은 아예 국정을 장악해버리려고 합니다. 먼저 어사대를 폐지하고 금호대를 설치할 것을 요구해요. 어사대란 정치의 잘잘못을 논하고 관료를 규찰하고 탄핵하는 일을 맡은 관청입니다. 지금으로 치면 언론기관과 검찰청을 합친 형태라 보면 되는데요. 이걸 폐지하고 금호대를 설치하겠다는 건 이제부터는 무관이 문관을 규찰하고 탄핵하겠다는 얘기예요. 군인이 언론사랑 검찰청을 싹 다 장악하겠다는 거죠. 현종은 결국 이것도 들어줍니다. 김웅과 최질의 폭주는 여기서 멈추질 않습니다. 이번엔 3사를 폐지하고 도정서를 설치해달라고 합니다. 3사는 국가의 재정을 관할하는 기관입니다. 월급도 여기서 줘요. 그니까 너네 내 돈 뺏어갔지? 이제 니네 돈줄 내가 쥐고 있으니까 어떻게 하는지 한번 보자. 이거죠. 현종은 이것도 허락합니다. 그니까 이게 뭐예요 지금? 군인이 정부, 언론, 검찰, 재정까지 싹 다 손에 넣어버린 겁니다. 그렇게 김웅과 최질은 국정을 완전히 장악해버리는데요. 이자림의 등장. 바로 여기서 이자림이라는 사람이 등장합니다. 이자림은 청주 이씨 집안의 호족 출신입니다. 성종 때 장원급제를 해서 서경의 장석이로 관직 생활을 시작합니다. 장석이는 글 쓰는 관직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과거에서 장원을 했으니 능력도 출중했겠죠. 그 뒤로 어떤 관직을 맡았는지는 모르지만 어느 날 그는 화주 방어사로 임명됩니다. 방어사는 말 그대로 방어를 맡은 관직이에요. 그렇게 화주 방어사 임기가 끝나고 개경에 들어와 잠시 쉬고 있었는데 그때 김운과 최질의 난이 일어납니다. 소식을 들은 이자림은 매우 분노했다고 해요.
근데 지금 군인이 칼 들고 정부 요직을 다 꿰찼는데 섣불리 움직였다간 목이 달아나겠죠. 그래서 일단 조용히 돌아가는 상황을 지켜보다가 중추원 관리로 있던 김맹이라는 사람을 찾아가서 이런 말을 합니다. 어찌하여 폐하께서는 한고조가 운몽에서 논일던 일을 본받지 않으시는 것인가? 여기서 한고조가 운몽에서 논일던 일이 뭐냐면 다들 초안지 아시죠? 한고조 유방 밑에 한신이라고 그냥 뭐 혼자 중국 다 씹어먹고 다니던 중국 역사상 최고의 장수라고 보시면 됩니다. 얘가 너무 잘 싸우니까 유방이 보기에 잠깐만 얘가 혹시 나를 공격하면 절대 못 막겠는데 하거든요. 그래서 한신한테 나 너네 집 근처에 좀 놀러가도 돼? 응 오셈 하고서 놀러가는 척 하더니 그 길로 그냥 죽여버리거든요. 이걸 하라는 거예요. 이걸 누구한테 전했다고요? 중추원 관리 김맹한테요. 중추원이 뭐 하는 데랬죠? 왕의 비서실 같은 거랬죠? 그래서 김맹이 이걸 바로 현종한테 전하거든요. 그러니까 현종이 이거다! 해가지고 바로 이자림을 서경판관으로 임명해버립니다. 이자림이 먼저 서경으로 가서 준비를 다 해놓으니까 현종이 딱 말해요. 그 북쪽에 방어선 점검하러 한번 갈까? 이걸 누가 뭐라 하겠습니까? 그래서 갑니다. 그러더니 서경에 도착해서는 또 이렇게 말해요. 그 서경까지 온 김에 너네 그동안 고생했잖아. 내가 다 알지. 너네 엄청 고생한 거. 그래서 내가 잔치 좀 열어주려고 하는데 너네 와서 좀 놀다 갈래? 그러니까 김훈이랑 최질이 그러죠 뭐 해요. 그래서 현종이 서경의 장락궁이란 데서 김훈, 최질을 포함해 그 일당을 싹 다 모아놓고 잔치를 엽니다. 막 술을 이만큼 따라주면서 너네 너무 고생했어. 여기 또 마셔. 여기 또또 마셔. 여기 또또또 마셔. 이렇게 계속 술을 따라주다가 얘네가 다 취하니까 그때 자, 다 죽여! 하니까 칼 든 병사들 수십 명이 쳐들어와서는 그 자리에서 19명을 싹 다 죽여버립니다. 그리고 얘네 가족까지 전부 체포해서 유배 보내버려요. 이 사건 한 방으로 이자림은 현종의 최측근으로 거듭나게 되죠. 이후로 승진에 승진을 거듭하다가 나중에 개경에다가 외성을 쌓거든요. 이걸 개경 나성이라고 부르는데 이자림이 이 공사의 총책임자가 됩니다. 그리고 성을 잘 쌓았더니 그 공으로 왕씨성을 하사받아요. 그때부터는 왕가도라고 이름을 바꿉니다. 그리고 자기 첫째 딸을 현종에게 시집보내요. 그 다음 둘째 딸을 현종 다음 왕인 덕종한테 시집보냈죠. 그렇게 왕가도는 두 왕의 장인이 되었을 뿐만 아니라 스스로도 재상직까지 올라갈 정도로 왕들의 깊은 총애를 받았습니다. 6차 고려 거란 전쟁. 우리가 학교에서 배우는 바에 따르면 고려 거란 전쟁은 3차에 걸쳐져서 이루어졌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일각에서는 이 고려 거란 전쟁을 6차 전쟁으로 봐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하기도 하는데요. 왜냐면 2차와 3차 사이에도 거란은 계속해서 고려를 쳐들어왔기 때문이에요. 이때 막 군사를 몇만 명 보냈다는 기록이나 15만 정도 규모의 군대를 조직할 때 사용하는 도통이라는 직위를 사용했다는 기록이 있어서 이 전투들도 N차에 포함을 시켜야 되는 거 아니냐는 건데요. 반대로 3차로 보는 의견은 이 중간 전쟁들은 막 고려가 함락되기 직전까지 가서 항복을 한 해 만에 하는 지경까지는 안 갔기 때문에 그냥 중간에 소모전 정도로 보자는 겁니다. 보통은 3차로 보는 게 주류예요. 근데 그렇다고 이 중간 과정을 뺄 수가 없는 게 이 과정을 이해해야 왜 3차 전쟁이 그런 식으로 흘러갔는지를 이해할 수 있기 때문인데요. 이상하지 않나요? 거란은 분명 2차 때 중간기지 역시 막무가내로 뚫고 갔다가 아주 제대로 털렸으면서 어째서 3차 때는 아예 강동육주를 다 제끼고 시작부터 바로 개경까지 진격해버리는 무모한 작전을 시도한 걸까요? 전시체제 유지. 2차 전쟁이 끝나고 거란은 군대를 물렸지만
고려는 아직 안심할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한동안 성을 보수하고 장수를 임명하는 등 전시체제를 그대로 유지하는데요. 먼저 전쟁이 끝난 그해 8월에 송악성을 보수하고 서경에 황성을 쌓습니다. 송악성은 수도 개경을 둘러싼 성곽이고 황성은 서경 안에 성벽을 하나 더 쌓은 거예요. 둘 다 성의 방어력을 높이기 위한 작업이었죠. 그리고 같은 해 7월에 현종은 최사위를 서북면 행영도통사에 임명합니다. 평상시였다면 서북면 도순검사에 임명했을 겁니다. 근데 도순검사가 아니라 도통사로 임명을 한다는 건 전쟁 준비를 하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8월엔 서경유수로 임명해요. 서북면 군사총괄 겸 서경의 성주로 삼은 거죠. 그랬다가 9월엔 최사위를 다시 개경으로 불러들여서 이부상서로 관직을 옮깁니다. 그러곤 10월에 유방을 서경유수 겸 서북면 행영도병마사로 삼아요. 유방이 누구냐면 거란의 1차 침공 때 활약했던 장수입니다. 거란이 80만 대군 끌고 왔다고 뻥카치면서 빨리 항복하라고 했는데 고려가 시간을 질질 끄니까 대답을 독촉하려고 별동대를 보내서 안용진을 공격했거든요. 근데 안용진에서 중랑장 대두수랑 낭장 유방이 거란군을 격퇴해버리니까 소순영이 말을 바꿔서 대신을 보내 협상하자고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서희가 가서 외교 담판! 했죠. 이 뒤로 유방은 승진을 거듭해서 목종된 친종 장군, 그러니까 경호 대장까지 갔었는데 그 뒤로 갑자기 쏙 들어갑니다. 아마 강조의 정변이 일어나자 탁사정이랑 하공진은 바로 강조편으로 붙었는데 유방은 안 붙어서 강조한테 내쳐진 것 같아요. 그래서 2차 전쟁 땐 전혀 등장하지 않다가 갑자기 1011년 5월에 병부상서 겸 상장군에 임명되더니 그해 10월에 서경유수 겸 서북면 행영도병마사에 제수됩니다. 도병마사는 국방총괄이라고 보시면 돼요. 최사위의 후임으로 간 것 같은데 도통사에서 도병마사로 명칭이 바뀌었죠. 아마 이때쯤 돼서 전시체제를 좀 풀었던 것 같습니다. 외교전. 고려는 한동안 전시체제를 유지하면서 한편으론 거란과 사신을 주고받으며 외교전을 이어가는데요. 2차 전쟁이 끝난 1011년 4월에 현종은 거란에게 군대를 물려줘서 고맙다는 인사를 전하기 위해 사신을 보냅니다. 그 후로도 고려는 계속해서 거란에 사신을 보내요. 이제 전쟁은 그만하고 대화로 풀자는 거였는데요. 같은 해 8월에도 사신을 보내고 10월에도 사신을 보내고 심지어 11월에는 야율용서의 생일을 축하하기 위해 현종의 장인 김은부가 직접 거란에 사신으로 갑니다. 근데 이때 뭔가 문제가 생긴 것 같아요. 고려사 전류에는 이런 기록이 등장하는데요. 김은부가 귀환하면서 내원성에 이르자 거란이 여진을 꺼려하여 그를 붙잡아서 돌아갔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김은부가 압록강을 건너 고려 영토에 들어와서 내원성까지 다 왔는데 갑자기 거란군이 쫓아오더니 이 근방엔 여진족이 많아 위험합니다. 저희가 호위하여 안전하게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라고 하고는 다시 잡아서 거란으로 돌아가 버렸단 거예요. 즉 포로로 잡은 건데요. 앞서 세 번이나 사신을 보낼 땐 잘만 돌려보내줬으면서 갑자기 왕의 장인인 김은부를 포로로 잡아버린 걸 보면 이때 뭔가 문제가 발생한 것 같죠? 김은부가 포로로 잡히자마자 고려는 곧장 최충순을 사신으로 파견합니다. 왜냐면 고작 세 달 전에 거란에 포로로 잡혀있던 하공진이 탈출을 시도하다 걸려서 죽고 말았거든요. 이 와중에 왕의 장인이 포로로 잡혔으니 가만히 있을 수 없었겠죠. 최충순은 곧장 거란으로 달려가서 이렇게 말합니다. 고려의 왕이 이전처럼 거란의 신하가 되길 청하옵니다. 그러자 야율용서는 이렇게 답하는데요. 말 같지도 않은 소리 말라. 내가 지난해에 고려의 수도까지 점령했음에도 군사를 물린 것은 왕순이 직접 친조하러 온다고 약속했기 때문이다. 감히 누굴 농락하려 하는 것이냐. 허튼 수작 부리지 말고 약속대로 왕순에게 직접 친조하러 오라고 전하거라. 이전엔 그냥 사신을 보냈다는 말밖에 없었는데 이때 갑자기 요사에 이런 기록이 등장합니다.
그러니까 앞서 김은부가 사신으로 갔을 때 무슨 문제가 생긴 게 분명해요. 아마 왜 친조하러 안 오냐고 물으니까 김은부가 뭐라 변명을 했겠죠. 그래서 분노한 야율용서가 김은부를 억류해버린 거고요. 왕의 장인이 포로로 잡혀버리니까 고려는 이걸 어떻게 대화로 해결해보려고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시 거란의 신하국이 되겠다고 요청한 건데 야율용서는 그딴 거 말고 약속대로 친조하라고 요구한 거고요. 근데 고려는 어째서 죽어도 친조를 안 하려고 한 걸까요? 친조, 말은 좋죠. 그냥 와서 얼굴 한번 보고 가라는 건데 이걸 진짜로 가면 거란이 그냥 순순히 돌려보내줄까요? 어, 왔어. 잘 왔어. 여기 맛있는 거 많이 준비해놨으니까 잘 먹고 잘 쉬다 가. 응, 그래. 다음에 또 보자. 이러겠냐고요. 바로 포로로 잡고 고려 그냥 속국 만들어버리겠죠. 아주 그냥 뼈까지 다 발라먹으려고 할걸요. 그리고 애초에 그렇게 순순히 갈 거면 현종이 몽진은 왜 했겠습니까? 왕 잡히면 끝이니까 그거 안 하려고 몽진한 건데 전쟁 다 끝났는데 이제 와서 채발로 찾아간다. 어느 미친놈이 그걸 합니까? 거란이라고 이걸 몰랐을까요? 다 알았겠죠. 형식상의 항복이고 어차피 안 올 거라는 거 당연히 다 압니다. 진짜 오라 그럴 거면 개경 먹었을 때 글로 오라 하면 됐을 거 아닙니까? 어차피 온다며 그럼 지금 와. 왜 안 오는 건데? 하면 되잖아요. 근데 그 말 한마디 믿고 친이 몇십만이나 되는 군대를 싹 다 물려준다. 이걸 진짜로 믿으면 그건 순진한 게 아니라 그냥 멍청한 거예요. 당연히 안 올 거 알았는데 거란도 지금 급하니까 일단 물려준 거거든요. 이거라도 받고 물러나면 나중에 할 말이 있으니까요. 거란의 진짜 목적은 이 다음 기록에서 드러납니다. 강동 6주의 중요성. 두 달 후에 고려는 다시 거란의 사신을 보내서 변명을 합니다. 지금 저희 왕이 큰 병이 걸려서 친히 조회하러 올 수가 없사옵니다. 부디 폐하의 너그러운 마음으로 헤아려 주시옵소서. 그러자 야율용서가 분노하며 말합니다. 한 번도 아니고 대체 몇 번이나 나를 속이려 드는 것이냐. 그래, 왕순이 병에 걸려 친조를 할 수 없다고. 여봐라, 강동 육주를 침공해 성을 전부 빼앗아오도록 하라. 이때는 말로만 쳐들어간다고 한 건데 이 뒤로 거란은 계속해서 강동 육주의 반환을 요구합니다. 거란은 1차 침공 때까지만 해도 강동 육주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몰랐어요. 그래서 순순히 고려한테 그냥 그 땅 너네 먹으라고 한 건데 2차 침공 때 이 강동 육주의 위력을 아주 절실히 체감했죠. 고려 입장에서 강동 육주는 그야말로 철의 방어선이었습니다. 거란이 언제 어떻게 쳐들어오든 여기서 최대한 시간을 벌어야 돼요. 적군이 아무리 많아도 이 성들은 절대로 쉽게 무너지질 않습니다. 근데 강동 육주를 뺏기면 그냥 바로 서경이에요. 서경 뚫리면 바로 수도 개경이고요. 이걸 고려가 미쳤다고 내줍니까? 고려 입장에서 강동 육주를 내놓으라는 건 사실상 무장해제를 하라는 거나 다름없어요. 너네 정말 우리한테 안 덤빌 거야? 그럼 무장해제해. 창이고 방패고 다 넘겨. 그럼 인정해줄게. 이게 바로 거란의 진짜 목표였던 겁니다. 거란도 어차피 친조하러 안 올 거 아는데 2차 전쟁에서 강동 육주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뼈저리게 느꼈잖아요. 그러니까 아, 강동 육주만 빼앗으면 고려 별거 아니겠네 라는 생각을 한 거죠. 그래서 애초부터 친조하러 안 올 거 다 알면서 이걸 빌미로 강동 육주 빼앗을 생각하고 군대를 물린 거예요. 강동 육주 반환 요구. 거란은 이제 노골적으로 강동 육주의 반환을 요구하기 시작합니다. 1012년 9월과 10월에 고려는 거란으로 사신을 파견해요. 어떻게든 대화로 풀어보려고 노력을 한 거죠. 거란은 일단 1012년 10월에 김은부를 돌려보내줍니다. 그래도 왕의 장인이니까 오케이, 이건 우리가 너무했다 하고 보내준 것 같은데요. 그러더니 1012년 10월, 12월 두 차례에 걸쳐서
이번엔 거란이 고려로 사신을 보냅니다. 2차 전쟁 끝나고 처음이에요. 거란에서 고려로 사신을 보낸 건 말이죠. 얘네 왜 왔을까요? 당연히 강동육주 반납하라는 말 하려고 왔겠죠. 그 뒤로도 똑같아요. 고려는 어떻게든 말로 달래보려고 계속 사신 보내고, 거란에서는 강동육주 내놓으라고 계속 사신 보내고, 이젠 기록에도 그냥 사신이 왔다고 한 것도 아니고 거란의 사신이 와서 강동육주의 반환을 요구했다 라고 적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려가 끝까지 반환을 거부하니까 거란은 이제 아예 군사를 일으켜서 강동육주를 쳐들어와 버리는데요. 이때부터 3차 전쟁 전까지의 침입은 전부 이 강동육주를 뺏으려고 쳐들어온 거예요. 6차 전쟁으로 보는 의견에서는 이 전투들을 크게 세 덩이로 나눠서 3, 4, 5차 전쟁이라고 보는 거고요. 한편으로는 더 잘게 쪼개서 7차례의 국지전으로 보는 의견도 있습니다. 사실 설명하는 사람 나름인데 저는 기존의 방식대로 고려 거란 전쟁 전체는 총 3차로 나누되 2차와 3차 사이의 전투는 7차에 걸친 강동 6주 공방전이라고 명명하겠습니다. 아, 김은부는 그 뒤로 어떻게 됐냐고요? 이 뒤로 김은부가 기록에 등장한 적은 딱 4번 있습니다. 1015년 5월에 김은부는 지중추사에 임명되고 1016년 1월에 호부상서에 임명되었으며 같은 해 6월에 중추사 상호군에 임명되었다가 그 다음 해 5월에 사망하고 맙니다. 김은부가 죽자 현종은 하루 동안 조회를 중지했으며 훗날 그를 시중으로 추중해줍니다. 다만 김은부가 아직 살아있을 때 현종과 혼인한 김은부의 장녀 원성왕후가 아들을 낳습니다. 현종의 첫 번째 아들이에요. 왕의 장남을 낳았으니 그녀의 지위가 단숨에 상승했겠죠. 그러면서 김은부의 입지도 당연히 올라갔을 테고요. 다만 기록이 이게 전부라 김은부가 조정에서 어떤 역할을 맡았을지까지는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 드라마는 어디까지나 드라마로만 봐주세요. 1차 공방전. 1013년 1월 2월에 고려에서 거란으로 사신을 파견합니다. 그리고 3월에는 반대로 거란에서 고려로 사신을 파견해서 강동육주를 내놓으라고 하는데요. 하지만 고려는 계속 거절했죠. 그러자 거란은 5월에 사신을 보내서 아무 일 없다는 듯이 그냥 연호가 바뀌었다고 전하더니 같은 달에 바로 군사를 보내서 압록강 도하를 시도합니다. 그러자 대장군 김승휘가 즉시 출격해서는 이들을 공격해서 물리쳐버리는데요. 그 다음 달인 6월에 고려는 아무 일 없었다는 듯이 거란에 사신을 보내서는 연호를 바꾼 걸 축하해줍니다. 한번 몰래 쳐들어올라다 실패한 거란은 7월에 사신을 보내 강동 6주를 반환하라고 요구하는데요. 고려는 거절했지만 다음 해인 1014년 2월에 거란은 다시 한번 사신을 보내 강동 6주의 반환을 요구합니다. 고려는 당연히 또 거절했죠. 그러자 거란은 이제 말로는 안 되겠다는 판단이 섰는지 다시 한번 고려 침공을 준비하기 시작하는데요. 2차 공방전. 다음 침공을 준비하면서 거란은 한 가지를 더 준비합니다. 바로 압록강을 건널 방법을 마련한 건데요. 이 압록강이 거란 입장에서는 꽤 큰 장애물이었어요. 겨울엔 그나마 강이 얼어서 쉽게 건널 수 있었는데 문제는 강이 녹기 전에 돌아와야 하니까 시간적 제약이 걸리잖아요. 2차 전쟁 때 강 녹고 나서 건너려다가 꽤 피해봤죠. 게다가 겨울이 아닐 때는 아예 쳐들어갈 때부터 강에서 막혀버려요. 1차 공방전 때 도하하려다 실패했잖아요. 그래서 이번엔 아예 압록강에 다리를 지어버립니다. 그리고 심지어 강을 끼고 좌우에 성까지 쌓아버려요. 이 중 보주성은 압록강을 건너서 쌓은 겁니다. 1014년 6월 야율용사는 조서를 내려서 압록강에 다리를 건설하고 강 옆에 3개의 성을 쌓으라고 지시합니다. 그리고 3개월 후인 9월에 고려에 사신을 보내서 또 강동육주를 내놓으라고 요구하는데요. 이번에도 거절하니까 바로 다음 달인 10월에 거란군이 흥화진을 쳐들어옵니다. 그러자 장군 정신용과
별장 주연이 이들을 공격하여 700여 명의 머리를 베어내는데요. 또한 아직 다리가 완성되지 않아서 거란군이 퇴각하는 길에 강물에 빠져 죽은 사람도 많았죠. 3차 공방전. 더 큰 문제는 2차 공방전이 있고 바로 다음 달인 11월에 김훈과 최질의 난이 발발합니다. 거란 상대하는 것만으로도 죽겠는데 반란까지 발생하니 현종이 아주 스트레스로 죽어나갔겠죠. 근데 현종이 대단한 건 이 와중에 반란도 진압하고 거란도 격퇴하고 심지어 중앙집권력까지 강화해버렸잖아요. 그래서 현종 보고 성군성군 하는 겁니다. 그 다음 해인 1015년 1월 거란은 압록강 다리랑 그 주변의 성까지 완공합니다. 그러자 이번엔 고려가 공격에 나서요. 고려는 장수와 병사를 보내 성과 다리를 부수려 했지만 결국 패퇴하고 맙니다. 이제 더 이상 압록강은 장애물이 아닙니다. 고려 입장에선 방어막 껍데기 하나 벗겨진 거죠. 자, 다리랑 성도 다 지었겠다. 한 번 더 쳐들어가야죠. 1월 22일 거란은 흥화진을 포위합니다. 그러자 고려 장군 고저겨와 조익 등이 반격을 가하여 이들을 물리쳐버렸는데요. 그런데 거란은 그 길로 돌아가지 않고 오히려 진격을 해서 통주성을 쳐들어가 버립니다. 근데 뒤에 기록이 없는 걸로 보아 아마 별다른 성과 없이 돌아간 것 같아요. 4차 공방전. 1015년 3월 현종은 이자림과 작전을 짠 뒤 북방을 살핀단 핑계로 서경 장락궁으로 향합니다. 앞서 김훈과 최질의 난 때는 별거 아닌 것처럼 설명했지만 이와 같이 거란의 위협이 계속되고 있었기에 현종이 서경으로 가는 게 별로 이상한 일이 아니었던 거예요. 오히려 왕이 직접 군사들을 격려하려 가겠다는 건 무관으로서 반길 일이었죠. 그런데 서경에 도착한 현종은 계획대로 김훈과 최질 일당에게 술을 먹인 뒤 그 자리에서 이들을 전부 처형해버립니다. 그리고 같은 달에 거란이 용주를 침략합니다. 그러나 바로 이 전해인 1014년에 현종이 용주성을 보강해 놓았기에 거란은 별다른 수확 없이 물러난 듯한데요. 뿐만 아니라 이달엔 여진 해적이 배 20척을 이끌고 구두포, 지금의 함경남도 함흥 지역을 쳐들어옵니다. 거란이랑 짜고 양쪽으로 쳐들어온 건지 아님 그냥 고려가 거란한테 집중이 쏠린 사이에 반대쪽을 공략한 건지 몰라요. 그러나 고려군이 곧장 반격을 가하여 이들을 격퇴합니다. 5차 공방전. 거란의 침입을 4번이나 격퇴하니까 이제 고려도 자신감이 좀 생긴 것 같아요. 4차 공방전이 끝나고 바로 다음 달에 거란에서 사신이 찾아와서는 또 한 번 강동 육주를 내놓으라고 요구하는데요. 그러자 현종은 참다 참다 빡이 쳤는지 거란 사신을 그 자리에서 억류해버립니다. 이제 할 만하다는 거죠. 무력으로 4번이나 쳐들어왔는데 전부 다 격퇴했으니 더 이상 거란 눈치를 볼 필요가 없다는 판단이 선 건데요. 이 사신은 나중에 3차 전쟁까지 다 끝나고 나서 1020년이 되어서야 거란으로 돌려보내줍니다. 거란의 사신이 억류당하자 제대로 빠기친 야율융서는 이번엔 아주 제대로 고려를 쳐들어갈 준비를 합니다. 1015년 5월 야율융서는 유성을 도통으로, 야율세량을 부도통으로, 그리고 소굴려를 도감으로 삼아 고려를 정벌하라고 명령합니다. 그런데 유성이 민기적거리느라고 약속된 날짜까지 군대를 못 모아서 그는 제명되고 야율세량과 소굴려의 주도하에 작전이 수행됩니다. 앞서 설명했다시피 거란의 제도에 따르면 15만의 군대를 동원할 경우에 도통을 임명하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사실 이게 얼마나 엄격하게 지켜졌을지는 또 몰라요. 9월 7일 거란에서 또다시 사신이 찾아와 강동 육주의 반환을 요구합니다. 그런데 고작 5일 뒤인 9월 12일에 갑자기 거란군이 쳐들어와서는 통주성을 공격하는데요. 그러자 대장군 정신용을 필두로 흥화진의 장수들이 군을 이끌고 거란군의 후미를 공격해 700여 명을 죽이는 데 성공합니다. 하지만 거란의 대군이 곧장 반격을 해와서 그런지 이 전투에서 정신용을 포함해 고려 장수가 무려 6명이나 죽고 말아요. 거란은 통주성 함락엔 실패했지만
고려 장수를 여럿 빼어넘겨서 자신감이 붙었는지 7일 뒤인 9월 20일 통주성을 지나쳐 안북부를 공격합니다. 하지만 결국 안북부도 함락시키지 못하고 퇴각하는 거란군. 그러자 고려군은 다시 반격을 하기 위해 이들을 추격했는데 이때 거란의 반격을 맞아 고려 장수 5명이 죽고 2명이 포로로 잡혀가고 맙니다. 그리고 이 해에 정확한 날짜는 알 수 없지만 거란이 선화진과 정원진을 습격해 이 두 개의 진을 빼앗는 데 성공합니다. 아마 이 일에도 앞서 쳐들어왔던 군대가 동원됐을 것으로 추측되는데요. 게다가 거란은 이 두 개의 진에다 성까지 쌓아 올립니다. 앞서 네 번의 원정에 비해 이번 원정은 그래도 좀 수확이 있죠. 6차 공방전. 한편 고려가 앞서 거란의 사신을 억류할 정도로 자신감을 얻은 이유는 단순히 거란의 침공을 여러 번 격퇴했기 때문만은 아닙니다. 고려는 거란과 공방을 주고받는 한편 송의 사신을 보내 송과의 관계를 회복하려고 했습니다. 앞서 2차 전쟁 전에 고려가 송나라에 사신을 보냈을 땐 송 황제가 아예 만나주지도 않았다고 했잖아요. 근데 고려가 거란의 대군을 막아내니까 송나라의 태도가 바뀝니다. 대표적으로 속자치통감에는 2차 전쟁의 결과 거란의 피해가 막심하다고 적어놨다 했죠. 그리고 1014년 8월에는 고려에서 사신을 보내자 송 황제가 직접 조서를 내려서 이들을 접대하라 합니다. 사신단은 먼저 옷이랑 말 등 방물을 바치면서 예전처럼 다시 송나라에 귀부하게 해달라고 요청하는데요. 송 황제는 흔쾌히 청을 들어줍니다. 그런데 앞서 5차 공방전에서 살펴봤듯 1015년에 거란의 대대적인 침공으로 고려가 큰 피해를 입었잖아요. 그래서 고려는 이 해에 바로 송나라로 사신을 보내서 아예 군사적인 도움을 요청합니다. 그런데 송나라는 이걸 딱 잘라서 거절해버려요. 왜냐면 송나라는 거란이랑 전연의 맹약을 맺고 있었기에 어차피 이걸 들어줄 수도 없는 데다가 하필 이때 거란 사신이 송나라에 와 있어서 괜히 잘못 말했다 거란이 뭐라 하면 상황이 복잡해질 수도 있거든요. 송 황제는 그냥 형식적인 대답만 해줍니다. 그러지 말고 서둘러 거란과 화해토록 하라. 한편 5차 원정에서 이득을 크게 본 야율융서는 한 번 더 대대적인 침략을 준비합니다. 1015년 11월 야율융서는 조서를 내려서 병력 5만 5천을 추가로 동원할 것을 명령합니다. 그리고 1016년 1월 5일 거란의 대군이 곽주를 쳐들어옵니다. 고려군은 맹렬히 맞서 싸웠지만 결과는 처참했습니다. 무려 고려군 수만이 전사하고 거란은 어마어마한 양의 군수품을 노획하여 거란 땅으로 돌아갔는데요. 수만이라니, 어쩌면 강조가 삼수체 전투에서 패배하여 고려군 3만이 죽었을 때보다 이번에 더 많은 고려군이 전사했을 수도 있습니다. 대체 어떤 전투를 벌였길래 이렇게 많은 병사가 죽어나간 걸까요? 어쩌면 삼수체 전투 때와 같이 적의 대군을 맞아 싸우기 위해 고려 측에서도 대군을 준비했다가 패퇴하는 길에 적의 추격대에게 무자비한 학살을 당했을 수도 있습니다. 이제 전세는 완전히 기울었습니다. 고려는 두 차례에 걸쳐 쓰디쓴 패배를 맛봤으며 반대로 거란은 두 번의 대승으로 완전히 기세가 올라있습니다. 이로부터 4일 뒤인 1월 9일 거란의 사신이 고려를 찾아왔으나 삔또가 제대로 상한 고려는 아예 압록강에서부터 문전박대합니다. 심지어 이 해부터 고려는 거란의 연호를 버리고 다시 송나라의 연호를 사용하기 시작해요. 이제 제대로 한번 붙어보자는 거죠. 현종은 아예 다음 전쟁에 대비해 의주와 철주에 새로 성을 쌓아놓습니다. 7차 공방전. 1017년 7월 5일 송나라에서 사람이 찾아와 토산물을 바칩니다. 그러자 7월 13일에 고려도 송나라에 사람을 보내서 방물을 바쳐요. 이건 별게 아니고 그냥 관계를 이어나가기 위해 서로 선물을 보낸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1017년 2월 야율융서는 거란의 장수에게 고려를 정벌하라고 명령합니다. 이때는 그냥 다음 침공을 준비하기 시작한 것 같아요. 그리고 5월에 이르러서야 본격적으로 장수를 임명하는데요. 야율융서는 소압탁을 도통으로
왕계충을 부도통으로, 소굴려를 도감으로 임명해 고려를 정벌하고 오라고 지시합니다. 이번에도 도통을 임명했으니까 군제상으로는 15만인데 실제로는 몰라요. 그해 8월 소압탁이 이끄는 거란의 대군이 흥화진을 포위하고 무려 9일간 공격을 퍼붓습니다. 앞서 2차 전쟁 때 양규가 7일 버틴 게 진짜 대단하다고 했잖아요. 근데 이번엔 그보다 이틀이나 더 버틴 거예요. 흥화진이 끝내 함락되지 않자 거란군은 결국 군을 몰려 퇴각하기 시작합니다. 그러자 흥화진의 장수들이 병사를 끌고 뛰쳐나와서는 적을 추격해 많은 수의 거란군을 죽이고 또 포로로 잡습니다. 이렇게 고려는 무려 7차례에 달하는 거란의 침공을 버텨냈으며 끝내 강동 6주를 지켜냅니다. 반면 거란은 7번이나 쳐들어갔음에도 결국 강동 6주를 빼앗지 못하자 이제 다른 작전을 생각해내는데요. 강감찬. 강감찬은 업적에 비해 알려진 내용이 거의 없습니다. 아니, 늙어서 업적을 세웠더라도 기록을 좀 해주지 싶은데 이게 애초에 고려사는 기록 자체가 적어서 특별한 일 아니면 적어놓질 않아요. 하나 특이한 점은 강감찬의 원래 이름은 강은천이었습니다. 나중에 강감찬으로 이름을 바꾼 건데 언제, 왜 바꿨는지는 기록에 안 적혀 있어요. 다만 헷갈리니까 영상에서는 그냥 강감찬으로 통일할게요. 강감찬은 진주 강씨 집안 사람으로 그의 아버지는 사만 벽상공신 강궁진이라는 분이었습니다. 사만공신이 뭐냐면 태조 왕건이 후삼국 통일을 끝낸 다음 통일전쟁에서 공을 세운 공신들에게 내린 공신호예요. 사실상 개국공신이라 보시면 됩니다. 그럼 사만 벽상공신은 또 뭐냐? 태조 왕건이 공신당을 세운 다음에 거기 벽에다 공신들의 그림을 그려넣거든요. 그래서 벽에 그렸다 해서 벽상자를 넣어 사만 벽상공신이라고 한 겁니다. 여기에는 두 가지 의견이 존재하는데 사만 벽상공신이 그냥 사만공신이랑 같은 거라는 의견과 공이 큰 자들을 추려서 이들만 벽상공신으로 올렸다는 의견이 있거든요. 왜냐면 사만공신은 사실상 태조 때 공신이 전부 포함됐을 거라 추측되기에 한 3,200명 정도 돼요. 조금이라도 숟가락 얹으면 싹 다 넣어줬던 거죠. 그래서 과연 이 3,200명을 전부 벽에다 그렸을까? 라는 의문 때문에 벽상공신은 좀 더 위계가 높은 거 아닐까? 라는 추측을 하기도 합니다. 공신인데 기록이 부실한 이유는 정종, 광종 때 대대적인 숙청작업으로 많이 쓸려나갔고 또 거란의 침입으로 인해 소실된 자료도 많아서 정확한 기록이 존재하질 않기 때문이에요. 따라서 강감찬의 아버지 강궁진은 개국공신의 이름을 올렸던 건 확실한데 진짜 네임드급 인물이었느냐 아님 숟가락만 얹은 거였냐는 확실하지가 않습니다. 어쨌든 그래도 아버지가 개국공신이었으니 강감찬의 어린 시절은 꽤나 유복했을 것으로 추정됩니다. 강감찬은 948년에 금주에서 태어납니다. 지금으로 치면 서울시 금천구랑 관악구 그리고 경기도 시흥시 일대인데 고려시대 땐 행정구역이 그렇게 촘촘하지 않았으니 그 주변 지역까지 훨씬 넓게 포괄한 지역이었겠죠. 강감찬의 출생설화로 유명한 게 하나 있죠. 한 사신이 근처를 지나가던 중에 하늘에서 별이 떨어지는 것을 보고 그곳으로 가봤더니 마침 한 아이가 태어나 있었다. 이 사신이 뭐 중국 사신이라는 얘기도 있고 고려 조정에서 보낸 관리라는 얘기도 있고 한데 어차피 설화니까 별로 중요한 건 아닌 것 같고요. 다만 이 설화 때문에 강감찬의 출생지를 낙성대라고 부릅니다. 별이 떨어진 곳이라는 뜻이죠. 지금은 관악구 봉천동에 위치해 있고요. 강감찬은 어려서부터 학문을 좋아하고 지략이 출중했다고 합니다. 근데 보통 웬만한 업적 세운 인물들은 어린 시절에 다 이런 내용이 붙어요. 중요한 건 그 다음 문장입니다. 983년 성종 2년에 강감찬은 36세의 나이로 문과에 장원급제합니다. 공부 좋아하고 머리 좋은 것 치고는 좀 늦은 편이긴 해요. 그래도 장원이잖아요.
1등 했다는 거거든요. 이 시절 관직에 나아가는 방법은 두 가지였습니다. 음서랑 과거. 음서는 공신의 자제에게 시험 없이 관직에 오를 수 있게 해주는 제도를 말해요. 과거는 시험 봐서 오르는 거고요. 음서로 오를 수 있어도 과거를 보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왜냐면 대우가 완전히 다르거든요. 당연하죠. 백으로 들어온 거랑 시험 쳐서 능력 보여주고 들어온 거랑 당연히 시험 쳐서 들어온 게 승진이 빨랐겠죠. 근데 첫 번째 활약. 자, 공신 가문의 장원 급제예요. 그냥 승진 가도에 고속도로가 뚫려 있었겠죠. 근데 이상하게도 강감차는 신기할 정도로 진급이 느렸습니다. 과거 급제 이후에 강감찬이 처음 기록에 등장한 건 거란의 2차 침공 때 거란군이 서경을 넘어 개경으로 진격해오자 현종한테 몽진을 제안할 때입니다. 이때 강감찬의 나이가 62살이에요. 과거 급제를 36세 했으니까 관직을 시작한 지 벌써 26년이나 됐거든요. 근데 아직도 관직이 정사품 예부시랑이었어요. 남들이었으면 재상 달고도 남았을 나이인데 아직도 정사품이라니. 게다가 강조의 정변 때 몇 직급씩 건너뛰어 특진을 한 사람들이 많았기 때문에 강감찬은 까마득한 후배들을 상관으로 모시는 상황이었습니다. 능력이 없었다고 하기엔 장원급제도 했고 뒤에 보여줄 활약을 생각하면 능력도 출중했던 것 같은데 어째서 이렇게나 진급이 느렸던 걸까요? 어쩌면 강감찬이 굳세고 바른 말하길 좋아하는 성격이었기에 승진에 영향을 미쳤을 수도 있지 않을까요? 몽진 때만 봐도 조정 전부가 항복을 주장하는 상황에 강감찬 홀로 몽진에서 끝까지 항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고 하잖아요. 모든 신하들이 항복을 주장하였으나 강감찬만이 홀로 말하기를 지금 거란이 고려를 쳐들어온 이유는 역신 강조를 처단하기 위함이니 항복은 우리가 고민할 사안이 아니옵니다. 다만 적의 수가 너무 많기에 적은 병력으로 이들을 당해낼 재간이 없으니 당장은 적의 칼날을 피하였다가 다시 반격할 방안을 모색해야 합니다. 이것만 봐도 성격이 보통이 아니었을 거라는 걸 추측해볼 수 있겠죠. 게다가 이 장면에서 우리는 강감찬의 상황 판단 능력을 엿볼 수 있습니다. 다들 이거 게임 안 된다고 빨리 쥐지쳐야 한다고 하는데 강감찬 혼자서만 아직 이길 수 있다고 생각했어요. 1차 고려 거란 전쟁 때 서희가 생각나지 않으신가요? 애초에 야율용서가 고려를 쳐들어온 명분은 역신 강조를 처단하기 위해서였으니 이미 강조를 처형한 이상 야율용서에겐 이 전쟁을 지속할 명분이 사라졌습니다. 그러니 개경을 포기하더라도 왕만 안 잡히면 시간을 끌 수 있을 테고 결국 거란은 지쳐서 군대를 되돌릴 수밖에 없을 거라고 말이죠. 그리고 이 판단은 정확히 들어맞았죠. 그래서 훗날 현종은 이 사건을 두고 이렇게 말합니다. 경술년에 거란이 우리 고려를 침공해 왔을 때 적의 칼날이 개경까지 드리워졌다. 당시에 강감찬이 계책을 쓰지 않았더라면 온 나라가 전부 오랑캐의 땅이 되고 말았을 것이다. 왕의 총애. 전쟁이 끝난 후 강감찬은 이때의 공로를 인정받아 정삼품 한림학사 승지에 제수됩니다. 그냥 승진했다는 것보다 중요한 건 이 한림학사 승지가 하는 일이 승지, 즉 왕의 비서 역할이었단 거예요. 다시 말해 현종의 최측근이 된 거죠. 현종 2년에 강감찬은 잠깐 국자죄주라는 관직으로 옮겨갑니다. 국자죄주란 고려 최고의 교육기관인 국자감의 교장입니다. 그러니까 조선으로 치면 성균관 대사성이고 지금 현대로 치자면 서울대학교 총재라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얼마 안 있어서 다시 한림학사 승지가 되었다 하는데요. 그 다음 해인 현종 3년 기록에 강감찬은 갑자기 동국명 병마사가 되어 있습니다. 아마 제 생각에는 예부시랑이 되기 전에 무관직을 겸한 적이 있었던 것 같아요. 이때 고려는 거란과 계속해서 대치 중인 상태였어요. 거란의 2차 침공 때 서경이 위기에 처하자 동북면의 군대를 출동시킨 것처럼 동북면 병마사는 비상시에 지원군 역할을 할 게 분명합니다.
그런데 그런 자리에 장수로서 능력을 보여준 적이 단 한 번도 없는 사람을 보냈을 리는 없지 않을까요? 다만 그렇다고 또 강감찬이 최전방인 서북면을 맡을 정도까지는 아니라서 상대적으로 지원군으로서의 성격이 강한 동북면으로 보낸 게 아닐까 싶습니다. 그리고 이때의 경험은 훗날 강감찬이 전군 총사령관으로 임명될 수 있는 발판이 되기도 합니다. 게다가 이때는 여진이랑 사이가 그렇게 좋을 때도 아니었어요. 이전 편에서 거란이 김은부를 다시 납치해 갈 때 고려사 데이터베이스에 기록된 대로 거란이 여진을 꺼려하여 김은부를 데려갔다라고 했는데 여기서 꺼려했다라는 뜻으로 쓰인 한자어가 사실은 알리다라는 뜻인데 잘못 해석된 거라는 의견이 있습니다. 실제로 해설에 따라서는 거란이 여진에게 알려서 여진족이 김은부를 억류했다는 식으로 설명을 하기도 해요. 만약 이게 맞다면 이게 1012년 3월에 벌어진 일이니 이 시기 고려는 여진이랑 극도로 사이가 나빴겠죠. 게다가 이로부터 얼마 전인 1011년 8월에 여진족이 해적선을 꾸려서 동쪽 바다를 빙 돌아 경주를 약탈한 적이 있습니다. 심지어 이때 제대로 재미를 봤는지 1012년 5월에 같은 방식으로 또 쳐들어와요. 따라서 이 시기 고려는 여진과 사이가 매우 나빴을 텐데 강감찬이 그냥 동북면 병마사로 파견됐을 리는 없으리라 봅니다. 현종은 군무에 재능도 있고 자신의 최측근이기도 한 강감찬을 믿었기에 동북면 병마사로 보냈던 것 같아요. 그런데 강감찬이 동북면 병마사로 있던 시절에 감찰어사 이인택으로부터 탄핵을 당합니다. 현종의 최측근이기도 한 강감찬을 아무런 이유도 없이 탄핵하진 않았을 것 같고요. 뭔가 잘못을 하긴 했겠죠. 근데 여기서 현종은 아주 노골적으로 강감찬 편을 들어줘 버립니다. 강감찬을 바직하소서. 이인택을 바직하라. 강감찬에 대한 현종의 신뢰가 어느 정도였는지 알 수 있죠. 현종 5년에 강감찬은 한 번 더 승진을 해서 정이품 중추사가 되어 있었습니다. 기록에 따르면 이때 강감찬이 왕에게 요청하여 사직단을 수리하고 예관으로 하여금 의주를 의논하여 정하게 하였다 라고 적혀 있는데 중요한 건 아니고요. 제사 관련해서 무슨 의견을 냈던 것 같아요. 현종 7년 강감찬은 이부상서가 되어 있었습니다. 이부상서는 조선으로 치면 이조판서로 인사와 내무를 담당하는 부서의 장관이라 보시면 돼요. 인사권을 지녔으니 힘이 정말 막강했겠죠. 이때 강감찬은 현종을 찾아가 이런 제안을 합니다. 신이 계령현에 좋은 토지 12개를 가지고 있으니 정컨대 군우에게 지급해 주시옵소서. 자기 땅을 기증할 테니 군인들한테 나눠주라는 건데요. 갑자기 왜 이랬는지는 모르겠어요. 그냥 강감찬의 성품을 알 수 있는 일화 정도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로부터 2년이 지난 현종 9년 5월에 현종은 강감찬을 한 번 더 승진시켜서 서경 유수 겸 내사시랑 평장사에 제수합니다. 근데 이때 임명을 하면서 이런 말을 해요. 경술련에 거란이 우리 고려를 침공해 왔을 때 적의 칼날이 개경까지 드리워졌다. 당시에 강감찬이 계책을 쓰지 않았더라면 온 나라가 전부 오랑캐의 땅이 되고 말았을 것이다. 거란의 2차 침공 때 강감찬이 현종에게 몽진을 주장한 일을 꺼낸 건데요. 이상하죠? 관직을 임명하면서 왜 갑자기 거란의 침공 얘기를 꺼냈을까요? 왜냐면 이 해에 거란의 3차 침공이 일어나거든요. 계속되는 거란의 침공으로 이미 나라엔 전운이 가득했기에 현종은 이때부터 강감찬을 총대장으로 삼으려고 미리 승진을 시켜둔 것 같습니다. 이로부터 5개월 뒤인 현종 9년 10월 현종은 강감찬을 서북면 행영도통사로 삼습니다. 이로부터 두 달 뒤에 3차 고려거란 전쟁의 첫 전투가 벌어지니 이때부터 본격적으로 강감찬을 총대장으로 삼아 전쟁 준비를 시작한 것으로 보여요. 첫 전투 때 고려군이 무려 20만이나 동원된 것으로 보아 이때부터 이미 강감찬을 총대장, 상원수 겸 서북면 행영도통사로 삼고 전쟁 총동원령을 내렸을 것으로 보입니다.